요거를 클릭하고 야 그렇지 뿅 카피 해가지고 컬렉션 다시 표시하는 이거는 끄고 얘들아 요거지 뿅 들어와라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고 자 수업을 해보자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가져왔어 자 오늘은 speed and velocity에 대해서 해보자 오케이 소희 들어왔다 오케이 소희 들어왔다 자 그래서 섹션 1.2 speed and velocity 오케이 다들 들어왔구나 자 속력과 속도 이거 뭐 속력이나 속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별 잘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또는 역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두 개가 확연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의 크기만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방향까지 속도의 방향까지 속력의 방향까지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윤바다가 출석을 받아야 기초역학 받아가 그렇게 출석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창에다가 써라 휴대 전화로는 안 된다 PC로 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 펑도 들어왔구나 펑도 들어왔는데 그 다른 그 외국인 학생 그 누구야 항공과에 있는 그 친구는 안 들어오네 숙제도 내지 않고 좌우간 오케이 자예아아 그렇구나 그래 맞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 노트북이 고장나서 또 못한다 그랬지 잠깐 숙제 상황을 뭐 그래 뭐 볼까 숙제 상황 한번 볼까 예 보자 숙제 상황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요거를 켜면 되겠지 요거를 켜면 나오지 광주대학교 e-learning에서 뿅첫 번째 과제가 야 여기가 보면은 과제물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가고 요거 과제 2요 선수들이 성웅이는 취업을 했다 그러고 나머지 선수들 그래 뭐 다들 냈는데 약간의 점수가 좀 있지 not sufficient랄지 뭐 특히 동현이 중간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내면 만일에 중간시험을 답안지를 이렇게 내면 채점이 불가하다라고 내가 썼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자고 동현아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읽을 수가 거의 없단 말이야 내가 이걸 키워도 그래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야좀좀더 선명하게 좀 찍어봐 내눈 아파서 이거 보겠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사실 그래 큰 그거는 아니네 다시 보니까 되는데 그러나 중간 시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안을 갖다가 제출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에 뭐가 내가 미진한 걸 갖다 안 썼는데 뭐 다른 거를 조금씩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연이가 왜 감점이 됐지? 보자 잘하는 녀석인데 시연이가 감점이 된 이유는 시연이가 뭐 바빴던 모양인데 요것이 달랑 요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뭐이 녀석이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다음부터 제대로 좀 하라고 원래 잘하는 놈인데 첫 시간이라고 좀
학기 초라서 뭐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지? 오케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다. 예, 그렇다. 자, 그러니까, 기말 시험 때, 아,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때 이제 저런 식으로 그 답안지를 갖다가 시험이가 언제 들어왔구나.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내가 채점을 잘할수 있도록 좀 성의 있게 이렇게 뭐 사진을 찍더라도 깨끗하게 찍는 그 습관을 이제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시험 당일 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쉽게 볼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라는 것이다. 자, 속력, 그지? 속력은 금방 말했다시피 영어로는 스피드이고, 이것은 우리말로는 빠르기다, 그지? 빠르기. 자, 이 발음이, 여러분, 영어에 P를 갖다가, P가 있으니까 스피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표기도 스피드라고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사실 발음은 이게 옳지 않아. 스피드가 아니야. 스피드야, 스피드. 실제 발음은 스피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스카이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스카이가 아니고 스카이야. 스키. 그지? 스키. 사람 타는 스키. 스키도 스키지, 스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 소위 영미 사람들의 발음들은 의외로 이 글자하고가 매치가 안 되는데, 우리말도 그런 게 많지만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스피드다. 예, 발음이 그러하다라는 거고. 뭐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얘는 발음이, 그러니까 외국인 발음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코리안 발음이구나라고. 안단 말이야. 스피드에 대해서,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는 걸 갖다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속력은 전부 다 평균 속력이지 뭐. 그지? 평균 속력. average speed, means average speed라는 건데, 이거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1차원 모션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까지, 그지? 가는데 여기서의 거리가 얼마냐면 전체 거리가 total L이라는 거리라고 치죠. length라는 의미에서 L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이동을 차가 이동을 하는데 차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지? 이동하는데 걸린 토탈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아뭐 t초가 걸렸다고 치자. 예? t초가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1과 2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괄호 1, 2 구간에서의 평균, 글씨 쓰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다. 우리말로 쓰는 게. 평균 속력, 아, 그래. 요, 괄호 치고 평균 속력, 스피드라는 의미에서,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S바, 혹은 이것은 1, 2 구간에서의 평균이니까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이거는 걸린 시간분에 간 거리 아니야, 그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건 누가 모르겠어. 그렇지, 그지?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자동차, 그런데 이것의 평균 속력에 대응이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순간 속력이 있지. 그지? 순간 속력. instantaneous speed라는 거. 지금 1시 9분이니까.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이제 매 순간마다, 이게 순간 속력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있는 보드의 속도계가 순간 속력을 가리키지. 이게 매 속도가 계속 바뀌잖아, 그지? 그 순간 속력.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한 2.5초 지난 요 순간에서의 속력이 얼마였느냐. 속력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뭐 가속도 하다가 감속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액셀러레이터 밟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속력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바뀌지만 어떤 시점에서의 이 순간 속력은 어떻게 구하겠느냐. 어떤 시점에서의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다시 이제 자 그래서 1이라는 포인트 여기 뭐 광주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고 치자 말이야. 그게 한 정읍쯤 갔을 때요 순간 요걸 갖다가 3이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트 3에서의 순간 속력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3S의 순간속력이니까 그냥 S 혹은 뭐 3S의 순간속력이라는 의미에서 S sub3라고 이렇게 뭐 쓸 수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사실은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여기에서부터 조금 움직였을 때, 델타 T, 요 시점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T1이라고 하자. T1에서 T1 더하기 델타 T만큼의 시간, 약간 한 뭐 0.001초 지났을 때, 그동안에 요게 얼마만큼 요렇게 움직였느냐, 요 거리가, 요 거리, 예? 요 거리를 갖다가 이쪽 축을 갖다가 뭐, 그래, 이쪽 축을 갖다 X라 그럴 때, 요 길이 말이야, 요 델타 T라는 아주 0.01초 동안에 요놈이 움직여 간 거리, 그걸 갖다가 델타, 뭐라 그럴까, L이라고 할까? 그지? 그랬을 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이동한 시간, 아, 이동한 거리, 조금 이동, 아주 작은 시간이었으니까 이동한 거리도 작을 거 아니야? 고 이동한 시간, 야, 이동한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 바로 이제 요 점, 요 점과 요 구간에서의, 요 점과 요 구간, 그러니까 T1에서 T1 플러스 델타 T라는 이 구간에서의 이 순간, 그 구간에서의 사실은 평균 속력이 되지. 그러나 요 점에서의 순간 속력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 델타 T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0.01초가 아니고 델타 T를 거의 0.00001초, 0.00001초. 그러니까 무한히 0에 가깝도록 델타 T를 가져가면 델타 T를 아주 작게,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요거 변화량, 내가 이동하는 길이 나누기 그 짧은 시간, 그걸 나누면 거기에서의 평균 순간 속력이 나온다. 그 점이 이제 바로 3에서의 순간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limit, delta t approaches zero. approach, 그러니까 delta t라는 이 시간, time interval이 0으로 approach 하는 그런 limit에서 delta l 나누기 delta t는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간의 함수로서의 l의 시간에 관한 미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l over dt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L, 함 L의 시간에 관한 1차 미분 또는 1차 도함수,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러하다는 사실만 그때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뭐 거리의 변화 나누기 걸린 시간에 시간 하는 것이 바로 속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속력에, 여기 또 책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지금 뭐냐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속력에 있어서의 단위의 변환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했다시피 그 English system 또는 imperial system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주로 이제 miles per hour, 그래가지고 miles per hour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그지? 주로 미국이라든가, 미국에서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kilometer per hour로 바꾸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아니다. 그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2 miles per hour는 이거는 1마일이라는 게 약 1.6km 정도 되니까 나누기 아워, 이거 계산하면 뭐 이거는 약 얼마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약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3.2km per hour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 이런 식으로 뭐 English system에서 metric system 또는 SI system,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metric system이라는 것은 미터법 단위계인데, 이것은 막 거의 SI 시스템하고 같다. metric system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metric system에서는 쓰는 단위는 사실은 국제 단위계라고 따로 그렇게 뭐 그렇게 명명을 했다. 이 두 가지 같은 말이다. 헷갈리지 말 것. 그래서 이 miles per hour 갖다 kilometers per hour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ilometers per hour 갖다가 meter per second라는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뭐 EX 뭐 그러니까 고속버스의 버스의 속도가 속력이 얼마냐면 100km per hour잖아. 이것은 몇 meters per second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자 하고, 그지? 자,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물론 계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의외로 이런 것을 계산 숙제를 합창 아니 중간 시험에 문제를 내면 이거를 계산 못해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기서 이 시간에 확실히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환산하는 방법, 이 단위 환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 100km per hour는, 자, km라는 것은 몇 미터냐, 1km는 몇 미터냐, 고쳐주기 위해서 km는 1000m이다, 그지? 그러니까 10 to the 3, 1000m이다, 미터, 미터. 이렇게 쓰고, 1hour는 몇 세컨드냐, 1시간이 몇 초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지. 1시간은 3600세컨드이다. 그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바로 3600분에, 이거는 10의 몇 승이야? 10의 5승 나누기 36 곱하기 10의 2승이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 나누기 세컨드니까 미터 퍼 세컨드이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은 10의 5승 나누기 10의 2승을 먼저 계산하면 10의 3승 나누기 36이다. 그지? 그리고 미터 퍼 세컨드이다. 자, 빼놓고 이걸 갖다가 그럼 또 이걸 갖다가 1000 나누기 36인데 이건 1000 나누기 36인데 1000 나누기 36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1000 해가지고 또 36 이렇게 이거 계산하고 있는 그런 바보가 있으면은 정말 열불 나겠지. 그런 것을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정말 열불이 날 거 아니야. 당장 줬던 월급을 뺏어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걸 갖다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항상 핸드폰이라는 이 좋은 기계를 갖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는 항상 이 핸드폰에 사전을 이렇게 전면에 두고 그리고 계산기를 이렇게 또 전면에 둔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항상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자기 핸드폰에 있는 그 이 계산기를 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사 시험을 볼 때는 말이다. 나중에 이제 기사 시험을 공학 공대 선수들은 이제 뭐 전기기사라든가 또는 기계기사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거라고. 기사 시험을 보는 선수들은 이 핸드폰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용을 못 해요. 그 시험 그 저기 시험 장소에서 시험 감독관이 그걸 갖다가 핸드폰 사용을 하는 것을 갖다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은 그 계산기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냐? 이번에 예를 들어서 4.15 총선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표기가 전자개표기가 통신이 돼 가지고 지금 하여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곧 뭐 다시 재격 뭐 그래서 백 몇 건이 지금 이제 뭐 소송을 선거 소송으로 투표 소송을 걸려 가지고 지금 이번 달 중으로 제일 먼저 하나 뭐 재검표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개수기만 그러니까 카운팅만 돼야 되는 기계가 보니까 이게 LG 노트북으로 바깥으로 이게 그게 되더라고요. 통신이 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기계 저기 뭐야 기사시험 볼 때는 자기 것에 기사시험 볼 때는 반드시 전자계산기를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계산기는 이거는 쓰면 안 되고 자기 것에 그 소위 말 계산기를 하나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대학 출신이라 공과대학생들이라면 자기 계산기를 사야 돼 사실. 그래서 그 계산기에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하여간에 여러분들은 나 시험 볼 때는 이 숫자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점수를 1점이든지 뭐든지 뺄 거다. 왜? 이 계산기를 갖다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이래놓고 상사한테 이게 값입니다 라고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1000 나누기 36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0 나누기 36이니까 이거는 복덕방 계산기 이와 같은 저기 이런 원시적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잖아. 36, 그지? 그러면은 뭐 27.7이니까 27.8 정도로, 예? 답이 27.8, 약간은 approximately 27.8
27.8m per second 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km per hour 라는 것은 약 한 27.8m per second 라는 것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정도의 계산이야 뭐 이 그 복 그런 바 저 이런 바 문방구 계산기를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 사인을 계산한다든가 뭐 탄젠트를 계산하든가 하는 그런 공학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여기 공학용 계산기로 딱 두드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학용으로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도 있고 라디안 디그리 바꾸는 것도 있고 또 세컨드 펑션 바꾸는 것도 있고 자 제곱 뭐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 계산한 것도 있고 등등 파이 값도 계산할 수 있고 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말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갖다가 답안 작성할 때 이 핸드폰의 계산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때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뭐 통신을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양심에 맡겨야지 뭐. 그리고 통신하면서 자기 점수를 갖다가 남들한테 나눠주는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딱 보면 답안지를 갖다가 쓴 걸 보면은 딱 베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사람 다가 동시에 지난번에 그 하여튼 그렇게 경을 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핸드폰에다가 항상 올려놔라. 계산기 핸드폰은 그야말로 굉장히 굉장히 저기 막강한 기계 아니야. 이 기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채팅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장 여러분이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검색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그야말로 딕시너리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항상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바로 쳐가지고 심지어는 뭐 말로 해도 좋고 그지? 그냥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사전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도 있단 말이야. seizure 예를 들어 seizure이라는 단어를 딱 그냥 치면 바로 얘가 발음까지도 나온단 말이야. 발음을 들어볼까? seizure 그지? seizure 자, 뭐, 이 발작이라는 뜻인데, 또는 뭐, 압수량도 되고, 발작이라는 뜻도 되고, 의학적으로는 발작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이렇게, 그, 몰수, 뭐, 이런,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또 몰수라는 뜻도 되고, 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이제 사전을 사용했어요. 영국식으로는 seizure라고 그러지. seizure. seizure. R 발음을 하지 않지. 얘는 seizure. seizure.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걸 잘 활용을, 핸드폰을 그렇게 활용을 하기를 바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제 1, 2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자. 옛날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 그리피스 조이너인가? 뭐 하여튼, 이 사람 100m 경주를 갖다 비디오 테이프로 분석해가지고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표를, 결과를 얻었다. 평균 속력을 계산하여라. 100m를 가는데 얼마만큼 걸렸나? 10.5초 걸렸잖아. 그니까 뭐 100m 나누기 10.5초지 뭐. 그러니까 9.52 정도 나오잖아, 그지? 100m 나누기 10.5초. 이게 뭐 힘든 거야. 근데 최대 순간 속력을 추측할 수 있는가?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요 구간의 평균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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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각 속력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속력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아마도 최대, 이 선수가 최대의 어떤, 속력을 갖다가 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건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지 뭐.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럼 해보나 마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거 넘어가겠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속도라는 것이 나온다. 속도 그냥 속도라는 것이 나온다. 속도라는 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속도라는 것이 나온다. 속도는 영어로는 뭐냐면은 velocity라고 한다. velocity. 이거는 속력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벡터량이다. 크기와 방향 동시에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좀 1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차원에서 이제 x축 상에서 point 1, point 2가 있었는데, 그지? 아까 말했다시피 정읍 여기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 여기가 대전 여기가 뭐 한 정읍쯤 이렇게 정읍이 사실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나?
2점 된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포인트가 3이다.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붙이자면 1, 2, 2, 3 이렇게 한다고 치자. 여기서 요놈이 이렇게 갈 때 갔다가 3번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놈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하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는 다른 거야. 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플러스 속도라 그러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지금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거의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방향이 반대로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 속도는 항상 여기서 이까지 갈 때의, 물론 이제 그 움직인 거리 나누기 시간인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야? 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변위라는 것을, 변위 벡터라는 것을, 또는 그냥 변위. 변위라는 말만 해도 이거 지금 책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네. 책이 지금 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설명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 변위라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벡터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위 벡터라고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위치 벡터라고,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써놓고, 예? 그렇게 써놓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로 갔을 때 이때의 1에 대해서 2의 위치라는 것은 요것이 뭐냐면은 요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R12가 되겠지. 1에서부터 2로 가는 벡터.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R12 해놓고 거기다가 뭐지?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라는 의미에서, 또는 아니 또는 이렇게 쓰자. 여기를 원점으로 하자고. 그럼 이것은 요 놈의 벡터는 뭐냐면 2라는 놈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2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R2 벡터라고 쓰자. 그 다음 여기 3번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정업이 있다고 그럴 때 정업의 위치는 무엇이냐는 바로 이거야. 요게 정업의 위치 벡터야. 나중에 이제 2차원에서 가면 좀 더 정확히, 1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뭐 좀 힘들어, 좀 뭐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좌우가 이렇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이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을 델타 T1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놈이 갔다가 어디로 왔냐면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걸린 시간은 뭐냐면 델타 T2라고 하자고.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자, 1, 2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이걸 갖다가 V12라고 하자고. 1에서 2로 가는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1과 2에서, 이거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벡터다. 위치는 벡터를 말하는 거야. 나누기 걸린 시간.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 위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중 위치는 R2라는 벡터잖아. 빼기 처음 위치는 뭐냐면 0이잖아. 0. 0이잖아. 나누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걸린 시간이 델타 T1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때는 델타, 그래. 그래 쓰자. R2라는 위치 나누기 델타 T1인데, 그지? 사실 이것은 처음에 위치를 갖다가 요 위치를 갖다가 R1 위치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것은 R1 위치란 말이야. 그지?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 여기서 요렇게 썼지만 요걸 갖다가 R2라는 벡터,
빼기 R1이라는 벡터. 사실 R1이라는 것은 0인데, 0이지만 그렇다가 내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는 R2하고 R1 사이의 차이니까, 이걸 우리가 델타 R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다. 왜 그러냐면, 이 델타는 무슨 뜻이냐 하면, 델타는 바로 difference라는 말이다. 차이라는 뜻이다. 차이. 무엇의 차이? 바로 위치 벡터의 차이라는 뜻이야. 차이. 위치 벡터의 차이. difference라는 말에서 d라고 쓰려 그러니까 d는 또 딴 데 쓸,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 d라는 말을 또 쓰기 때문에 이 d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에, 그리스 문자에 델타라는, 그래? 이거는 발음이 델타나,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델타에 이제 말하자면 그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이고, 이것의 소문자는 무엇이냐면 이런 작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갖다 델타라고 하기도 한다. 똑같이 발음은 다 둘 다 델타고, 이것은 자 이 둘 다는 이것도 맨 뭐 차이로 difference라는 의미에서 쓰기도 하고 뭐 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큰 차이, 그러니까 차이라는 의미에서 델타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자. 무엇의 차이? 바로 R이라는 벡터의 차이. 1과 2의 차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 아니? 바로 델타 R 나누기 1에서의 시간. 참, 2에서의 시간 빼기.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따라서 속도 벡터는, 그지? 속도 벡터라는 것은, 이건 velocity라는 것은 바로 그 이 위치 벡터의 변화율이다. 위치 벡터가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자,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김진태 교수가 전화를 했는데, 나 지금 수업 중이요.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수업 중이라고. 오케이. 자,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속도가 지금 다시 1에서부터 2로 갔다가 3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여행을 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은 30분이 걸렸다. 그리고 여기서까지 거리는 얼마냐면은 1km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놈이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갔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한 뭐 50분이 걸렸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 하면은 약 한 1.2km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2km가 되었다.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거꾸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렸냐 하면 바로 1시간 정도 걸렸다. 60분 정도 천천히 왔다. 60분 정도 걸렸다. 그지? 그래, 이 사람의 여행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경로는 1에서부터 2로 가서, 1에서부터 쭉 2로 갔잖아, 그지? 2로 가서 3으로 돌아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1, 2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이거는 속력하고 같아. 이때는 뭐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이때 1, 2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V12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건 얼마가 되는 거 아니? 자, 1에서 2로 갈 때 변위는 얼마냐 하면은 0에서부터 1km 가고 1.2km 갔으니 2.2km를 갔잖아. 2.2km를 가고 걸린 시간은 얼마냐 하면은 총 걸린 시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30분 갔고 또 50분 갔잖아. 50분. 그렇지. 그래서 30분에서 50분 갔으니까 80분 갔다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경로 1에서부터 3까지 경로 사이에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뭐야 또, 070. 자, 이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3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라운드 트립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라운드 트립을 했는데, 거기에 1, 3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평균 속도는 얼마이며, 또 평균 속력은 얼마이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를 갖다가 이건 V라고 하고, V바라고 하고, 평균 속력을 갖다가 S바라고 할 때, 그지? 일단 평균 속력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평균 속력은 하여튼 걸린 시간분의 이 총이동 거리란 말이야. 걸린 시간분의 총이동 거리.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하면은 30분, 50분,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60분이잖아. 그지? 30분, 50분 다시 돌아오면서 또 60분 걸렸으니까 90분, 140분이 걸렸어. 그렇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140미니트 분의 전체 거리는 얼마를 거리를 갔냐 하면 1km에서 1.2km 다시 돌아왔으니까 1.2km 다시 움직였잖아. 1km 더하기 1.2km 더하기 또 돌아오는 1.2km. 그러니까 2.4km 더하기 1이니까 3.4km가 되지. 3.4km per 140미니트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1과 2 사이에 이거는 평균 속력이고 이거는 속도인데 1과 3 사이에 걸린 평균 속도는 얼마냐 하면 자 최종 위치 빼기 첫 위치 그거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속도를 계산할 때는 최종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최종 위치 빼기 처음 위치는 뭐야? 1km 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거 갔다 돌아온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벡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1 플러스 1.2 플러스 또 빼기 1.2니까 남는 건 1km 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총, 그러니까 그 변위,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처음 위치에서 1km라는 위치의 변화밖에 없어. 위치 변화량은 바로 요거는 총 거리고 총 이동 거리고 요거는 뭐냐면 위치 변화량이야. 그래서 속도와 속력의 개념 차이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역시 이렇게 오는데 따라서 왔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똑같아. 140미니트 똑같다고. 140미니트. 알겠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이처럼 우리가 속력과 속도가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막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전혀 뭐 구별하지 않고 속력이라고 했다가 속도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 최소한 우리는 이와 같이 구별 이를 짓고 생각을 할 때가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 1차원에서는 잘 몰라. 1차원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2차원 그리고 3차원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때는 전부 새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책에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놓고 다시 또 여기에 또 보면 벡터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고 이러고 있고 스칼라라고 이제 나오고 이러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뭐 많은 내용을 잘 이제 섭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이 약간 유감스러운 것이 설명 방식이 보면은 좀 너무 장황하고 순서가 좀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내가 설명하는 대로만 이제 이해를 따라오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속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향을 가진 속력이다. 속도라는 것은 속력의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로 속도이다.
단위는 물론 속력과 같다. 그 대신에 단위에는 사실은 뭐냐면은 방향을 표시를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 어떻게든. 나중에 속력, 속도를 표시할 때는 여기서는 그냥 단위는 속력과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단위는 물론 속력과 같지만 앞에 숫자에 또는 뭐 숫자, 앞에 있는 숫자 또는 그래, 앞에 있는 숫자에는 말이야 어떻게든지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그 표시하는 방향,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를 갖다가 보면은 2차원 우리 운동할 때 가서 여러분이 또 배우게 될 거라고.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뭐 천천히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대표적인 속력을 또 뭐 리스트를 써놨네. 뭐 보면은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진공 중에서 그 light speed라고 그런다. 또는 뭐 이 그러니까 light speed 광속이라 그러지. Speed of light 또는 light speed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약 한 30만 kilometers per second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정도의 속도.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는 우주의 속력은 우주에 없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최대의 속도이다. 그래서 빛보다 더 빨리 간다는 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소설가들이 하는 말이고, 물론 이제 뭐 빛보다 더 빠른 이제 입자도 물리학적으로조차도 사실은 상대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질량이 뭐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뭐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도록 가속이 되려 그러면은 무한의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유한한 에너지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를 갖다가 빛의 속도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나 저 여러분들이나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젠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내 우주선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빛의 속도로 가깝게라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려 그러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도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도록 못 만든다고. 빛의 속도로 막 가까이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가기에는 못 만든다고. 그냥 근접 확인할 수 있지만 뭐 99.99%의 뭐 빛의 속도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든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입자 가속기라는 건데 그 엄청난 전기를 먹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 자,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소리의 속력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는 340m 정도, meter per second 정도가 된다. 344라고 써놨는데 보통은 340m per second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번개가 치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천둥 소리가 들리잖아, 그지? 왜냐하면 빛은 우리한테 빨리 오고 천둥 소리는 음파기 때문에 천천히 오기 때문에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는 나중에 들린단 말이야. 뭐 치타, 뭐 그 다음에 도세치의 수영, 뭐 이런 것들,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또 다를 테고. 오케이, 그 정도 하고 자 여기서 벡터라는 것이 이제 그 이렇게 뭐야 벡터량을 화살표로 표시한다는 건데 그래 요거는 뭐 연결하고 뒤에 넘어가면 되겠다. 그 전에 이제 여기 나오는 벡터량과 스케일러량을 갖다가 뭐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이렇게 된다, 그지? 물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리량이 있단 말이야. 물리량 이거는 이제 physical quantity physical quantity라는 것이 있는데 TITY 그지? 있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냐 하면은 scalar quantity가 있고 그 다음에 빅토리얼 퀀티티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이 스케일러 퀀티티즈를 갖다가 스케일러즈라고 이 얘기도 하고 문제 스케일러즈 해가지고 스칼라즈 우리말로는 스칼라량 뭐 이렇게 말하는 스케일러즈 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크기만 가진 물리량 그지? 그리고 빅토리얼 퀀티티라는 것은 vectors라고 하는데 하기도 하는데 s다 s를 왜 이렇게 쓰기 힘들어. 이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진 물리량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겠지. 예를 들어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온도랄지 뭐
또는 길이. 길이는 이거는 방향, 위쪽 길이, 위쪽 길이, 다 길이가 똑같은 길이잖아요. 방향을 가지지 않잖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speed,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지? 그러나 이제 vectorial quantity 또는 vectors라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가졌으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vectors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변위라는 거, 변위. 그러니까 이건 좌표계가 있는데 좌표계 x, y 예를 들어 좌표계가 있다고 그럴 때 변위 이놈이 어느 위치에 여기에 이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놈이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바로 이 화살표 쪽으로 이만큼의 거리에 그 이놈이 있다. 그럴 때 그 위치 벡터를 갖다가 r 벡터고 마찬가지로 이놈이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느냐. 또 속도 벡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치에서 움직여 나가는 속도 벡터. 이것도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 크기도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 속도 벡터도 역시 그 뭐냐면 벡터이고 속도도 역시 벡터이고 또 어느 저 이 저 속도가 원래 가만히 있다가 이놈이 이렇게 튀어나갈 때 가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속도가 변화하려 그러면 가속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속도도 어느 방향으로 가속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차를 갖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은 가속도는 앞쪽으로 우리가 저기 뭐야 차가 앞쪽으로 가속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쪽으로 가속이 되잖아. 그래서 속도가 줄잖아. 그래서 그 가속도의 방향도 당장 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가속도의 방향이 앞쪽으로 작용하느냐 뒤쪽으로 작용하느냐 알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가속도 역시도 이 vectorial quantity 또는 vector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뭐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vector의 합이 나오는데 자, 그래 우리가 이제 vector를 배웠으니까 vector를 갖다가 이제 배웠으니까 vector를 특히 vector 갑자기 또 vector의 합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벡터를 수학적으로 보니까 이와 같이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화살표야. 왜? 화살표는 이거는 방향도 있고 방향과 화살표의 길이로, 그지? 길이로 이제 크기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그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벡터는 전부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벡터는 아주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글자 위에다가 항상 화살표로 쓴단 말이야. 딴 거 없어. 그러니까 글자 이거는 벡터라는 의미에서 화살표로 하나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은 r 벡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벡터의 그러니까 이 벡터를 컨티니 저 벡터의 예 중에서 내가 뭐 변위도 있고 뭐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가속도도 있다고 그랬다. 그다음에 또 벡터의 물리량의 그 벡터의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힘이라는 것도 역시 벡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힘을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당기느냐? 어느 방향으로 미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힘이라는 것도 반드시 벡터로 표시가 돼야 된단 말이야. 힘의 크기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 방향도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힘이라는 것은 벡터이다. 라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책에서 갑자기 벡터의 합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읍스, 벡터. 벡터의 합. 즉, 저기 영어로는 addition이라고 합니다. 벡터의 덧셈. 벡터 addition. 벡터의 덧셈.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말이야. 자, 여기서 내가 사람이 하나 있다.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이가 있는데 이놈한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어떤 놈은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끈다고. 그래가지고 이놈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줄까 잡고 이렇게 끌고 그지? 어떤 놈은 여기에 줄 잡고 얘는 어떻게 끄느냐 하면은 이렇게 줄을 잡고 이쪽으로 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로 끌고 얘는 일로 끈다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 얘는 어디로 움직일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갖다 알기 위해서 벡터 에디션이 필요한 거야. 이런 힘을 가지고 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이쪽으로
끈다. 또는 얘는 또 다른 힘으로, 이런 방향으로 힘을 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겠느냐. 그지? 또는 이쪽으로, 이런, 이쪽 방향으로 이놈이 이쪽 방향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에서처럼 말이야. 내가 책에서 별로, 저, 새의 저 케이스는 이놈, 이 그림은 별로 사실은 좋은 지금 설명이 못 되는데, 왜? 새라는 것은 이건, 그래, 뭐, 하여튼, 왜 그런지는 내가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테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친단 말이야. 골프 공을 한번 위로 내가 땅 치면, 치는 순간 초기에 땅 치면 얘는 친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얘가 이제 골프 공이란 말이야. 골프 공. 골프 볼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고. 그럼 얘는 내가 딱, 바람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정확하게 이까지 이런 방향으로 날아갈 텐데, 방향, 바람이 불기, 부는데 내가 그쪽으로 쳤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날아가면서 계속 바람을 받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공이 이렇게 휜단 말이야. 이런 방향으로 날아갈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바람의, 바람이 미는 속도, 그리고 이놈이 처음에 날아가려는, 가려는 그 속도, 하고 두 개의 속도가 합쳐지기 때문에 얘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방향이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방향, 바람의 속도와 내가 골프를 쳤을 때 그 출발 속도하고를 정확히 안다면은, 방향과 크기를 정확히 안다면은 이 볼이 어디로 가서 착지할 것인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의 서메이션을 갖다가 벡터의 합, 에디션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벡터 에디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자. 다시 여기서 쓰면 벡터 에디션, 벡터의 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금방 말했다시피 이런 평면 속에서, 평면 위에서 XY 좌표계에서, 이게 이제 평면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어떤 이제 벡터가, 이런 벡터가 있다. 이걸 갖다가 뭐 에, 저기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벡터로 이제 이놈을 갖다 힘을 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놈한테 A라는 힘이 작용하고 B라는 힘이 작용할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P라는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딸려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갈 것인가. 이걸 갖다가 힘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속도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하여튼 그냥 두 개의 벡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끌려갈 때 요 놈한테 작용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게는 이런 힘과 이런 힘이 작용할 때 얘한테 작용되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자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하여튼 그 중간쯤 갈 거 아니야. 그치? 왜? 얘 이쪽으로 끌고 동시에 다 끌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만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하여튼 중간 어디로 갈 텐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결과부터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놈과 이놈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지? 그리면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벡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벡터가 되더라. 요 벡터를 갖다가 C 벡터라 그럴 때 이 C 벡터가 바로 무엇이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더라. 이런 얘기다 말이야. 결국 이 사람은 C 방향으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끌려간다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말이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게 B 벡터잖아. 그지? 그럼 이 C 벡터라는 것은 A 더하기 B인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볼 수도 있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요 벡터하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 벡터가 정확히 같지. 화살표가 정확히 길이 똑같고 방향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놈이 B라면, 이 벡터도 B 벡터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도 같은 벡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됐냐면 이 벡터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더했잖아. 그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니까 바로 C 벡터가 됐잖아. 그것은 바로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해서 C가 된 거나 A 벡터에다가 B를 더한 것이 같는데 결국 끝점은 똑같잖아. 그지? C 벡터다. 그래서 이것은 A 더하기 B는 요 B를 갖다가 A의 끝점에 이렇게 옮겨서 해도 되고, 또 반대로 B 더하기
이 벡터하고 이 벡터도 똑같이 세 개, 여기는 세 개로 할까? 둘, 세 개. 이 벡터도 뭐냐? 여기서 B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도 뭐야? 정확히 A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알고 봤더니 B로 가서 A로, B로 가서 A로 가는 거하고도 같더라. 즉, 두 벡터의 에디션, 더하기는, 더셈은 이렇게 뭐라고? 무슨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순서에 관계없이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임의의 경우에 이 C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C라는 놈의 크기, C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냥 C라고 이렇게 써. 그렇지만 그래서 A의 크기와 B의 크기로 C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공의 스피드는 바로 이거는 골프공의 스피드는 여기서부터 내가 공을 갖다가 치는데 그 스피드는 V1이라는 벡터이고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느냐 하면은 이것은 3 이거 그래 뭐 숫자가 맞는지 그 숫자가 약간 좀 이렇게 뭐냐면 추상적인 아니 너무 왜곡된 숫자이긴 한데 30m per second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북쪽으로 가는 요런 벡터. 자, 그래서 내가 표시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크기하고 방향을 표시했지. 그런데 바람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 바로 바람의 속도를 갖다가 V 바람이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볼. 이거는 치는 속도라는 의미에서 히트라고 하자. 히트. 히팅 벨로시티. 이놈이 공을 내가 땅 치는 벨로시티고 이거는 윈드의 바람의 속도. 바람의 속도는 어떤 속도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m per second도 굉장히 강한 거지만 10m per second라는 이것도 뭐 굉장히 센 바람 중에 하나인데 라고 하고 이거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이 지면에 대해서 골프공이지? 이게 골프공이 공이 지면에 대하여 받게 된다기보다 가지는 속력이라고 해야 되겠지. 지면에 대해서 가지는 속도는 계산을 해보자 말이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가면서 이런 어떤 북쪽으로 가는 그 속도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의 속도를 받으니까 그 두 개 속도가 합쳐져서 이 공에 작용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공의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공의 속도 V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V hit 처음 칠 때 속도 더하기 바람의 속도 wind의 속도.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바로 처음에 칠 때의 속도는 북쪽으로 30m per second의 속도고 이것은 북쪽으로 이렇게 되었고 더하기 10m per second이고 예, 바람의 속도는 뭐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속도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할 것이냐? 이건 뭐 바로 이거야. 북쪽으로는 이렇게 북쪽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30이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게 10이지, 그지? 10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그렇게 되지? 북쪽과, 이거는 90도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이거는 사실은 X축 쪽이고, 이것은 Y축 쪽이잖아.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북쪽이 걸 나타내는 걸 갖다가 내가 요렇게 Y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걸 갖다가 수학적으로는 X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새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안 쓰고 수학에서는 30y 더하기 10x 하고 단위는 무엇이냐? meter per second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또는 거꾸로
10x부터 먼저 써가지고 10x 방향으로 또는 30y 방향으로. 자, 이것은 x하고 y는 뭐냐면 순전히 x 캐럿 y 캐럿이라고 또는 x 곡갈 y 곡갈 또는 x 헷 y 헷 이렇게 쓰는데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그냥 방향만 나타내는 그런 벡터야. 기호라고 그냥 화살표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건 또 뭘까? 이태훈 교수 지금 수업 중이니까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바람이 10m/s로 동쪽으로 부는데 여기다가 내가 30m/s로 위로 빡 쏘면, 그지? 빡 쏘면 그러면 이 공은 결과적으로 이 벡터 더하기 이 속도에다가 이 속도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 즉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의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V라는 속도가 될, 최종 속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V의 크기는 뭘까? V의 크기는 바로 이 V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벡터의 크기는 그냥 그 문자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바로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 그지?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이것은 요 길이는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은 바로 이것의 제곱. 그래서 그것의 루트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따라서 다시 쓰면 V는 스퀘어 루트하고 100 더하기 900이잖아, 그지? 100 더하기 900이지? 1000이지? 그래서 10의 제곱? 그래. 그래서 자, 이걸 또 일부러 내가 암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걸 쓴다. 100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하고 단위는 meters per second라고 하자. 자, 요거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보자. 물론 여러분은 100 더하기 900이니까 100 더하기 900은 1000이잖아. 루트 1000 하면은 뭐 루트 1000을 갖다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은 요걸 그대로 쳐서 이게 만약에 11.2이고 15.5 뭐 이쯤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갖다가 암산을 못하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산기로서 어떻게 이걸 계산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이 물론 계산기를 이미 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공학용 계산기를 눌러라 말이야. 아, 안 눌러지냐? 눌러졌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스퀘어 루트 기호가 있지? 읍스, 밑으로 내려오자. 스퀘어 루트 기호가 있잖아, 그지? 스퀘어 루트 했고 그다음에 요 전체가 괄호 사실 쳐져 스퀘어 루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괄호 친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괄호를 이렇게 쳐주지. 그래서 10의 제곱이니까 10에 여기에 제곱이 있네,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30의 제곱 있지? 거기도 괄호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괄호를 갖다가 닫아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1.6 정도, 약 approximately 31.6 meters per second 정도의 속도가 되더라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계산기를 자꾸 쓰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이다. 알겠지? 그게 지금 요 이야기고. 오케이, 지금이 2시네. 그래,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지금 뭐 좀 더 나가면 되겠지만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너무 짜고 낼 거 없이 천천히 가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뭐냐 여기까지 노트 필기를 하고 네? 제출을 내일까지 해라.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거는 오늘까지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노트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입력을 못하는 선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지? 그 선수들 위해서 내가 이거는 일단은 내일까지 열어주겠다. 내일 10시에 수업이 있는 거지? 내일 10시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과제 2가 과제 3 하고
네, 오늘자는 오늘이 화요일인가 그리고 내일 수요일까지 요거는 7점 그지? 7점이다. 노트 필기 뭐 여전히 노트 필기 등록. 아, 여러분한테 이걸 안 보여줬구나.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과제 그래서 등록이 되었다 그지? 요게 없어. 과제는 지금 과제물 관리 요거 수정이 아니라 요거 이런 식으로 내일까지 하는 것이다 말이야. 오케이. 자, 거기까지만 하자. 알겠느냐? 자, 오늘 그러니까 간단히 끝내자. 15분까지 뭐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지금 뭐 온데 전화 오고 난리네. 뭐 또 회의 같은 게 있는 모양이다. 자, 내일 10시에 보도록 하자. 내일 10시에 보고 나는 또 전대병원으로 또 치러 가야 된다. Okay, bye. See you tomorrow. Okay. 야, 이게 어떻게 안 끊어지지? 뿅. 왜 안 돼? 왜 이래? 이게 왜 안 되지? 야. Yeah.